예, 안녕하십니까. 이봉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파동 및 과학 수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장 과학 수업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하고 한 세 번, 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얼굴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그 가로로 놓고 찍다 보니까 그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분수점도 잘 안 맞추고 바로 그 이 화면을 그 내 얼굴에서 파일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전환할게요. 예, 이번에 강의에서 진행될 거는 빛과 파동이라고 하는 요 책 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로 만들어진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출력을 하든 재본을 하든 알아서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재본을 해서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요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그 지금 부산과학영재학교 지금 한국영재학교인가요? 거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개교 당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이 교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면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에서의 내용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물리 수준 그리고 이제 학부 수준 그리고 대학원 수준이라고 비교하면은 이 학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게 지금 우리는 4학년 때 강의를 하지만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하기도 하고 뭐 3학년 때 하기도 하고 4학년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일반 물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게 학부 수준이라고 보면은 요 교재 내용이 그 여러분들한테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쉽겠지만이 아니라 아쉬운 것은 그 다른 물리 내용들이 보통 그 두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광학은 한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4학년 1학기 때 뭘 해야 되냐면은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보다도 더 작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업 시간 동안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빡빡해요. 그런데 교생실습을 여러분들 일시에 쫙 나가버리면 참 간단한데 섞여 있어요. 4월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5월에 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4월에 이게 탁탁탁탁 나가주고 5월도 탁탁 나가주면 좋은데 4월도 앞에 주에 한 주 뒤에 주에 한 주 5월도 연결 6월 달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두 다 만나서 수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개강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는지를 쫙 분석을 해서 제가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체 내용들을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매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학이 보통 임용고사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한 문제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 두 문제를 요번 강의를 듣고 맞추자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했던 내용 수준 그거 이상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뭐 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대학교에서의 광학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서는 일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다른 물리의 다른 내용들, 역학이라든지 전자기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물리 그리고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요, 다 기초교과예요. 즉 뭐냐면 얘는 전공이 아닙니다. 전공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역학을 전공하고 역학을 연구하는 교수님 없고요. 전자기학을 전공하고 전자기학을 연구하는 교수님 없어요. 화학생물 지구과학들은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도 뭐 식물생리학, 그럼 식물생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생태학, 그럼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동물생리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자생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리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광학은요, 광학을 연구하는 연구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연구라기보다는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주위는 광학기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현미경, 망원경, 그다음에 뭐 카메라. 자, 현미경, 망원경 누가 쓴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지금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또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어떤 거냐 하면요, 지도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작게 만들려면 결국에 뭐냐면은 작게 만드는 광학기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리소그래피라고 부르는 이제 광학 장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광학이 많이 사용되고, 수많은 전자소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이 광학기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광학은 그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산업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해서, 물론 이제 학부에서 요 정도 공부해가지고 공부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산업적으로, 즉 뭐냐면 취업에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요 필요한 내용 중에서 저는, 몇 개, 뭐, 리얼레이 트레이싱과 수차, 요걸 중심으로 몇개 정도만 좀 가미를 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용고사에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이게 이제 과학의 기본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책은 전부 10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과학의 역사와 수학적인 개념은 대략적으로 생략하고, 오늘은 광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주로 그 굴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반사와 굴절과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상과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반사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반사는 입사각과 이 반사면이 있고요. 반사면에 수직한 것이 바로 법선이죠. 그럼 입사광선이 들어오면은 반사광선이 나갈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즉 세타1과 세타2가 같다가 하는 것을 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뭐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물결표 얘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할 때 입사학과 반사학이 같다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입사학과 반사학이 같다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입사강선, 반사강선, 그 다음에 이 법선이 세 개가 같은 평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사의 법칙에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반사면이면 일로 빛이 들어와서 다시 일로 나가도 입사학과 반사학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 이것도 요거에 해당되는 거네요. 이건 말고 어떻게 그려야 이 그림을 2차원으로 그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저쪽으로 튀어나가는데 법선과 요각과 요각이 같을 수도 있겠죠. 얘가 그 이제 각 입체적으로 잘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입사강선과 반사강선 법선이 같은 평면에 있다. 요 내용 그리고 입사학과 반사학이 같다.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굴절은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매질에서 성질이 다른 매질로 나아갈 때 경계면 진행이 바뀌는데 왜 바뀌냐? 바로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 파동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입자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빛은 오면은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를 해요. 빛이 들어오면 반사하고 굴절하고요. 그때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과 굴절각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게 입사각이고요. 이게 굴절각인데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구했더니 그 관계가 나눠봤더니 1.334 비슷하네 36 비슷하네 그래서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면서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예전에는 비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 나타난 거였죠. 잘 알다시피 여기 각이 작을 때는 이렇게 비례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클 때는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과 각의 값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요 길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반지름의 1이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게 사인 세타가 아니고 이게 사인 세타 2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요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굴절에서의 법칙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스넬의 이걸 이제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스넬 법칙 또는 반사가 아니라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 스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그 요 값, 굴절각분의 입사각의 사인의 비를 우리는 그 상대 굴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보통 이제 굴절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물 같은 경우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바로 1.33 정도에서 이게 우리는 물의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굴절률을 보면 진공일 때는 1, 유리는 굉장히 다양한 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차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리나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맞추러 가면요. 처음에 시력을 측정해요. 그리고 나서 안경테를 고릅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사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죠. 일반 렌즈로 할까요? 압축 렌즈로 할까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또 두 번 압축한 렌즈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압축 렌즈를 할까요? 그러면 렌즈를 가지고 압축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시력이 나쁘면 굴절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굴절을 많이 시키려면은 이 면이 이렇게 경계가 커야 돼요. 근데 너무 얇으면 깨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보통 오목 렌즈를 많이 끼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 가운데가 너무 얇아지면 깨지니까 결국에는 그 굴절을 많이 시키려면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경이 너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냐면은 굴절률이 높은 유리를 사용해주면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렌즈로 할까요? 두 번 압축 렌즈로 할까요? 라고 하면은 일반 렌즈의 굴절이 1.5 정도라면 압축한 거는 1.6, 두 번 압축한 건 1.7, 다른 광학 렌즈를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가장 굴절이 높은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물질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2.4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1.33이라 그랬는데 아세톤, 글리세린 보면은 글리세린 1.47이거든요. 유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1.48에서 1.52 정도 되는데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글리세린 속에 유리를 집어넣으면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볼까요? 그래서 인비저블 글래스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 이거 무슨 건물이 나왔네요. 오일 요거를 보죠. Glass in oil. 즉 오일이 기름이거든요. 기름도 굴절률이 대략 비슷해요. 여기 유튜브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때요? 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 속에 들어가 있는 유리막대가 거의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과 유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보여요. 근데 얘는 경계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 투명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넬의 법칙, 반사의 법칙 요거를 유도하는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빛의 입자설을 이용해, 입자설, 빛의 입자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빛의 파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이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만든 그 만들었다면 밝혀내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성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그대로 놓고 설명을 할게요. 뭐냐 하면은 S라는 곳에서 빛이 출발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점에서 반사를 해서 A라는 점까지 왔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이때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요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그 이 반사의 법칙이잖아요. 자,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페르마의 원리. 다시 말하면은 최소 시간의 원리거든요. 즉 뭐냐면은 빛이 진행을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S에서부터 O로 갔다가 A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을 모두 구해서 그것이 최소가 될 때의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 페르마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간 S5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TSO 더하기 TOA는 속력분의 거리인데 그 이쪽 이 N1 매질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할 V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V1분의 SO 길이 더하기 V2분의 SO가 아니라 OA의 길이가 되겠죠. 자,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SO의 길이는 요 길이는 요거와 요거 즉 H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또 여기도 V1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는 전체 길이가 L이니까 L 빼기 X죠. L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이죠. 자, 요곳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t라고 해주면은 최소값은 x가 변할 때 이게 가장 작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x로 미분해 가지고 최소니까 0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dt dx. 자,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미분하면은 뭐 v1 v1 없애버리고요. 2분의 1에 h1제곱 더하기 x제곱에 2x 더하기 2에 2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에 2 l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에 2배 l 빼기 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이것도 x 어떻게 구해? 양변 또 제곱하고 뭐 별짓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x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나는 조건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넘어가면요. 왼쪽은 루트 h1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x 요거는 2 l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 더하기 l 빼기 x.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식이 뭘 나타내 주냐면은 이것분의 요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인 세타 1이죠. 그래서 요것이 사인 세타 1입니다.
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2. 즉 사인 세타 1과 세타 2가 똑같으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반사의 법칙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굴절 법칙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습니다. 굴절 법칙은 사실 반사 법칙 예전에 했을 때 있어요. 요거를 여기서 출발해서 경로에서 여기 도달할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직선이 될 때 가장 짧은 요점이 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은 요 그림만 지울, 그림에서 낙서한 것만 지우겠습니다. 굴절은요, S에서 O로 갔다가 B로 가는데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N1과 N2에서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이것들 V2라고 해주면은 그 이 전체 t는요, v1분의 루트 h1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v2의 루트 h2의 제곱 더하기 l 빼기 x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v1은 뭐냐 하면은 n1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죠. 그래서 얘는 n1분의 c, v2는 n2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dx로 미분을 해주면은 요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v1에서 그 cc 없어지면요 n1 곱하기 루트 h1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x가 되고요 더하기 n2 l 빼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루트 h 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l 빼기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놈이 뭐가 되냐?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했던 걸 마찬가지로 요놈이 사인 세타 1 요놈이 사인 세타 r 요 사인 세타 1이라고 하고 세타 i라고 씁시다. 인시던스 그 다음에 세타 r은 리프랙티브 그래서 입사광선, 그 다음에 굴절광선이라고 씁니다. 요거 오른쪽,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n1 곱하기 sin 세타 i는 n2 곱하기 sin 세타 i 됩니다. 바로 요게 뭐냐? 이게 스넬 법칙입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원리, 즉, 빛의 입자성 이용해서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해봤더니 반사의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넬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반사 법칙, 굴절 법칙은 조금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